G메이저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메이저란 뜻은, 예, G가 솔부터, 예, G, 솔의 알파벳 이름이 G거든요. 예, 솔부터 솔까지 부는데, 중간에, 예, 솔라시도레미, 파샵, 솔, 예, 파샵. 파의 샵이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예, 그, 메이저가 되거든요. 솔부터 그냥 솔까지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예, 메이저의 소리가 나진 않아요. 메이저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소리가 나는 걸 메이저라고 그러거든요. 솔부터 솔까지 파샵을 넣고 불었을 때,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들리면, 그거는 G메이저가 맞고요. 예, 파샵을 잘 모르시는 분도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솔까지 누르고요. 파는 이거잖아요. 파 운지가 이건데요. 파샵은, 예, 가운데 거. 자개 밑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거. 예, 이걸 파샵이라고 하죠. 저희, 예, G메이저 스케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솔라시도, 레미, 파샵, 솔. 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보세요. 솔부터 불었는데 솔라시도레미파샵솔,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났죠. 예, 파샵운지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은 제가 스케일 연습을 한 거예요. 솔부터 솔까지, 예,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죠. G메이저 스케일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코드 연습. 예, G메이저의 코드 톤은요, 솔시레예요. 솔시레 첫 번째, 그러니까 스케일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솔, 라, 시. 그러니까 솔, 솔은 첫 번째니까 솔, 라, 시, 시, 그리고 다섯 번째. 솔, 라, 시, 도, 레, 레. 솔, 시, 레. 솔, 시, 레. 예, 솔, 시, 레 코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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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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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만 가지고 솔시레만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솔시레만 가지고 했지만, 예, 저희가 낼 수 있는 음역대 3옥타브 레까지 갔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제, 예, 프레즐레 솔이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연습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초보자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연습. 3도씩 간격을 두고, 솔에서 3도면 솔, 라, 시, 솔에서 시로 가고요. 예, 이렇게 3도씩 간격하는 인터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메이저 우선 스케일과 코드톤 그리고, 예, 인터벌 연습까지 했는데요. 저는 지금, 예, 롱톤 연습을 먼저 배제를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뭐 많은 거를, 예,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롱톤 연습은 기본이에요. 예, 메톤 60에 놓으시고 G메이저 롱톤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8박자씩 메톤 60에 8박자씩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과 코드톤과 그리고 인터벌 연습을 하는 거는 기본이죠. 예.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예, 예, 메모해 두시고요. 우선은 파샵, G메이저는, 예, 파에서 반음 올림. 예, 샵이란 뜻이 반음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파에서 반음을 올려서 파샵이 돼서 또 솔이 된다. 예. 요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코드, 솔시레. 예,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